굿모닝 비트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블록미디어 송희원입니다. 어느덧 10월이 된 지도 3일이나 지났고 오늘은 하늘이 열렸다는 개천절입니다. 공휴일인 오늘 아침 오늘도 힘차게 암호화폐 시황들 시장의 분위기 또 시장 분석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현재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코인들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아침 혼조세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좁은 폭의 등락세 뒤에 혼조세로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시장의 변동폭 자체가 아주 좀 작게 움직이고 있는 조용한 시장입니다. 비트코인 코인 360 페이지로 봤을 때 8200선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 이더리움과 리플은 오르고 있지만요. 가격 자체에 큰 등락은 없어 보입니다. 이오스와 트론 같은 경우에도 역시 방향성 자체는 초록불을 켰지만 크게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좀 더 수치화를 해서 보시면요. 현재 탑10 코인 중에 내리고 있는 코인 6개 그리고 오르고 있는 코인은 4개입니다.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코인이 2% 이내에 크지 않은 움직임으로 시장의 횡보세를 만들고 있고 7거래일 그래프상으로는 주중 초반에 있었던 급등세를 일단은 반납을 하면서 방향성을 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보셔도요. 붉은 빛에 무게를 둔 코인들이 아주 조금은 더 우세한 전반적인 상황도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가치는 2,199억 달러고요.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67.6%입니다. 바이낸스.com에서 비트코인의 정확한 가격 전일 대비 1.55% 내려서 현재 8,230달러입니다. 어제부터의 그래프, 요 반 이후로부터 어제부터의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이 이후로 확인된 결과료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이 지금 출렁이면서 작은 물결을 만들면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아주 좁은 폭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내 시세도 살펴볼게요. 역시 큰 움직임 나와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빗썸에서 비트코인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빗썸에서의 국내 시세 994만원 정도에서 현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SV 등이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오르고 있는 코인들, 이더리움, 리플, 이오스 등 알트코인들의 대장주격 코인들이 있고요. 오르고 있는 코인 중에서도 급등세 자체가 오늘은 잘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체인링크가 상장된 주요 코인들 중에서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제로엑스의 경우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중에서 주요 코인들 중에서 가장 크게 내리고 있습니다. 업비트로 가보시면요. 오늘 메탈이 26%로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요. 이외에 스트라티스 그리고 OST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코인들이 이러한 급등 장세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의 경우에는 현재 업비트의 상황에서는 오르고 있는 코인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 시세는 역시 993만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네요. 비트코인의 현재 모습은 반등의 움직임이 짧아지면서 이 랠리 자체가 좀 정체된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추가 하락할 위험성이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월간 기준 3개월 연속 하락을 하면서 추가 후퇴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3개월간 비트코인 캔들의 고점이 낮아지고 또 가격 범위도 제한됐다. 지난 2018년 2월에서 10월에 형성됐던 것과 비슷한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할 위험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매도 물량 자체로 봤을 때는 좀 감소세입니다. 이건 시장의 긍정적인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월 말이 되면 이 매도 세력이 지쳐서 투심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시장에서의 어떤 추후 기대감이랄까요?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고객들의 USD 코인 잔고에 대해 연이율 1.25%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거래소에 USD 코인을 맡기는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고객들은 미국의 고객들이 대상이 될 텐데요. 이 고객들은 이자로 지급받는 USD 코인을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미국 달러로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사업 전략의 하나로 이 고객 중심 인센
인센티브를 좀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소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또 이렇게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의 해당 서비스도 암호화폐를 팔거나 아니면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붙여주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해도 모든 고객들에게 이자를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앞으로 또 어떤 서비스들이 나올지 지켜보셔도 좀 좋겠습니다. 아직 벡트를 지워버리기엔 이르다. 월스트리트의 투자 분석가들이 IC 투자자들에게 조언하는 말입니다. 벡트가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그 뚜껑을 열면서 실망한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벡트의 거래량을 보고 아직은 화낼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벡트의 거래량은 하루 125개 정도입니다. 2017년 시카고 옵션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의 거래량이 출시 후 첫 한 달에 4,000개 정도였던 걸 감안을 하면, 그리고 CME 거래소에서는 총 2,500 비트코인에 달하는 500개의 거래량이 나왔던 걸 감안을 하면 상당히 작은 수치죠. 하지만 이 두 회사들과 다르게 벡트는 실물 비트코인에 기반을 해서인지 조금 느린 출발을 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는 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디지털 자산들이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수치나 계약 건수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벡트를 좀 섣불리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가 발표됐습니다. 좀 특별한 점은 코인을 사용하는 기관들과 수익을 공유한다는 점인데요. 글로벌 커런시 오르가니제이션 GCC가 만든 새로운 코인 얘기입니다. GCC가 발표한 USDD라는 이름의 새로운 코인은요, 미국 달러화로 지지받으면서 코인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들을 사용자와 공유하게 됩니다. GCC는 JP모건, 인텔, 그리고 트러스트 토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설립한 회사인데요. GCC의 조 발라니카 최고 경영자는 USDD가 기관과 트레이더들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USDD는 두 세계 모두의 최선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받게 되며 그들과 공유하는 수입까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0대 50 수입 공유 모델을 사용할 거라고 발표가 됐고요. 스테이블 암호화폐 자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래소, 트레이더 또는 기업들의 수용이 늘어날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은 코인 공개에 다른 나라들보다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좀 뒤처져 있는데요. 이번에 일본이 큰 결심을 했습니다. 증권형 토큰 공개 STO를 기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협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이 노무라 증권과 다이와 증권 등 일본의 6개 주요 증권사들이 일본 STO 협회를 창설한 건데요. 이 협회는 STO 지원을 위한 자율 규제기구 SRO라고 보도가 됐고요. 협회에는 노무라와 다이와 증권 이외에 온라인 트레이딩에 초점을 맞춘 가부닷컴 증권, 그리고 모넥스, 라쿠텐, SBI 등이 참여를 합니다. 이 협회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요. 증권형 토큰 발행을 위한 규정과 또 지침을 만들게 됩니다. 또 회원들을 규제하는 것, 상품으로서 증권형 토큰의 개발과 일본 내 사용 촉진을 위한 로비 업무도 담당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최근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디지털 통화 개발 움직임이 나왔던 곳이죠. 중국 현지 거래소 CEO나 코인 개발자들도 이런 정부 차원에서의 개발을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위안화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CNHT를 준비하고 있는 비트파이넥스의 주주인 자오동은요, 현재 중국 암호화폐 승인과 또 미래가 아주 밝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중국 정부 자체가 블록체인과 또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승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기대감을 숨기진 않았는데요. CNHT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외에서 통용되는 위안화 지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에서 감시나 위험 등의 책임에서 좀 자유롭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CNHT가 역외 위안화에 1대1로 고정이 되고 환율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인구가 아주 많은 중국에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2019년 10월 물 비트코인 선물 8,250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아직까지도 갈 길을 명확하게 정하지는 못한 비트코인, 현재 코인 360 기준으로 8,243달러입니다. 이더리움과 리플의 경우에는 약하지만 아까의 상승세를 계속 띄고 있고요. 언제쯤 비트코인과 시장이 명확한 방향성을 띠게 될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0월 3일 개천절 공휴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한번 알찬 뉴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